안녕하세요. 오늘은 충북 충주에 나와 있습니다. 최근에 완성된 단층짜리 클래식 모델인데요. 단층 모델을 생각보다 많이들 하시려고 하시기 때문에 이 모델에 관해서 장단점이나 또는 주변 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관해서 제가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평의 단층 모델인데요. 거실과 주방을 이렇게 튀어서 공간적으로도 개방감 있게 설계를 한 케이스로서요. 보통 단층짜리 모델들의 최고 큰 단점이 너무 집이 나지막해 보이는 게 단점이기 때문에 거실 부분을 높게 올려서 1.5층 오픈 천장을 하는데요. 공간감을 시원하게 하는 만큼 천장도 좀 입체적으로 디자인을 해서 이렇게 설계를 했고요. 건축주께서 원하셔서 이 댁은 단층임에도 불구하고 2층 집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계단을 이용한 다락방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가 된 케이스입니다. 여기는 지금 단층집이지만 이 공간은 다락 공간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락의 정의 자체가 이 가중 평균의 높이가 1800을 초과하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다락은 실제로 평수에 들어가지 않고요. 시공비에만 추가를 시키는 형태이기 때문에 활용도가 높은 분들께는 좋은 공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창은 이건 창호고요. 창호는 저희가 이건 창호, 독일식 3중창을 사용합니다. 창에 따른 기밀성, 미국식보다는 독일식이 훨씬 더 기밀성이 좋고 단열이 좋다라는 의미겠죠. 그만큼 또 창호 비용도 상당히 비쌉니다. 글라스가 3장으로 되어 있고 페어 창인 창호이기 때문에 원래 목조주택의 단열성이 너무 좋기 때문에 이 창 이상으로는 뭐 하지 않아도 충분하실 정도의 창이기 때문에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사소한 거이지만 이렇게 에어컨 배관도 미리 공사할 때 빼놓게 되면 다 짓고 나서 하시려고 하다 보면 이걸 또 새롭게 뚫어야 된다든지 하기 때문에 기초 공사할 때 에어컨 배관이 한꺼번에 다 시공이 돼서 이렇게 연결만 하면 될 수 있도록 그런 것들도 하나의 팁이 될 수 있겠습니다. 저 창은 다락방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이는 형태의 창이 되겠죠. 이분들께서는 저렇게 픽스 창으로 해서 창을 열고 닫고 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놨지만 열리는 창을 할 수도 있다 하는 것들도 참고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주방 공간인데요. 건축주의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이런 형태의 주방이 좀 협소하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이분들은 이런 정도에서도 충분하다라고 생각하셔서 이렇게 설계를 하셨겠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여기는 이제 장식장으로 이렇게 만들어 드렸지만 이 벽을 없애고 이렇게 조금 더 개방감 있게 주방을 사용하실 수도 있다라는 점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안방 개념인데요. 요즘에는 대부분 방을 크게 하는 추세는 아니기 때문에 안방인 경우에 3.5에서 4평 정도에서 붙박이장을 설치하고 안방 욕실을 따로 이렇게 별도로 만들어서 안방에서도 세면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는 케이스입니다. 여기는 이제 다용도실인데요. 세탁기나 보일러를 LPG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요즘에는 LPG를 다용도실에 걸고 외부에 이제 LPG 탱크를 설치하는 경우가 많으시기 때문에 다용도실의 공간을 잘 생각하셔서 계획을 하시고 설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너무 다용도실이 너무 협소해지면 주방하고 이어지는 중요한 공간이다 보니까 주부들이 조금 불편해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요. 설계할 때 적당하게 하시는 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요거는 이제 공용 욕실이기 때문에 이제 손님들이 오시거나 주로 이제 많이들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욕실 개념이 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저희는 이건 창호 독일식 3중창을 사용하잖아요. 또 창이 TS, LS, TT 여러 가지가 있지만 독일식 창호의 장점은 틸트, 턴이 되는 형태의 창이어서 기밀성도 좋지만 비가 약하게 올 때는 이렇게 해놓고 환기를 시키는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 그런 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는 또 방, 또 여기도 방, 이렇게 해서 손님들이 오시더라도 충분히 주무실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뒀고요. 내부는 이 정도로 하고요. 외부에 나가서 또 자세하게 한번 상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델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스페니쉬 기와 변색 기와라고도 하죠. 변색 기와를 지붕재로 한 클래식 모델입니다. 단층으로 클래식으로 하시는 분들이 선호하시는 모델이기도 한데요. 변색 기와가 올라가는 이런 형태의 클래식 모델들은 공식처럼 변색 기와의 외장재는 스타코나 스타코 플렉스의 파벽돌을 많이 생각하시는데 이 덱은 세라믹 사이딩을 붙여놨습니다. 상당히 좋은 시도라고 생각됩니다. 건축이라는 것도 그렇고 설계라는 것도 반드시 그렇게 하지 않아도 약간 변화를 주면서 더 긍정적인 면을 찾아간다라고 하면 건축주 입장에서도 훨씬 더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케이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세라믹 사이딩을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가격이 많이 내려와 있거든요. 초기에는 너무 비싸기도 하고 하니까 14mm 세라믹을 제법 많이 했고요. 최근 들어서는 16mm를 대부분 하고 있죠. 장점은 세척도 가능할 정도로 관리하기가 용이하다 하는 게 장점이고요. 한 판 사이즈가 450에 3000이기 때문에 한 장 길이가 되게 길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벽은 그것보다 더 길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조인되는 부분이 발생이 되잖아요. 이 세라믹 사이딩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조인트 부분에 따른 실리콘 작업, 코킹 작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작업이 어느 정도 잘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어느 정도 또 자연스럽은가에 따른 것을 좌우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게 어떻게 보면 시공팀의 기술력이기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기성으로 되어 있는 코너석이 있는데 그걸 코너에다가 다 그 시공을 하시게 되면 조금 더 세련된 맛은 있죠. 근데 코너석이 상당히 단가가 비쌉니다. 그래서 이 덱은 전면에만 세라믹 사이딩을 하신 케이스여서 이 덱은 코너석으로 하지 않고 이렇게 테두리를 마감해드리는 형태에서 거쳤죠. 그리고 이 덱은 이렇게 이제 울타리 형태의 담벼락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설치를 하셔서 여기 단지가 몇 가구가 되기 때문에 이 높이 정도는 적당하지만 어떤 분들이 이렇게 높게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즘 담벼락이나 울타리를 이렇게 높게 하시는 형태를 잘 하지 않으시는 추세이기 때문에요. 요거보다 조금 더 낮아도 되고 허리춤 정도가 오게 해서 그 위에는 난간을 설치하는 방법도 고려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되고요. 이제 최근에 이제 공사를 마무리했기 때문에 잔디도 심고 이제 나무도 조금 더 심으시고 하시겠죠. 그렇게 하면 이제 건물 자체가 또 훨씬 더 살아 보일 텐데요. 그다음에 이제 전원주택을 계획하시는 분들이 제일 또 필요로 하고 중요시하는 것 중에 하나가 창고 개념이지 않습니까? 평당가가 500만 원이든 600만 원이든 이 집 안에 창고를 넣으려고 하니까 공간적으로도 그렇고 너무 아깝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 덱은 아예 이렇게 샌드위치 판넬로 해서 창고를 지어서 집하고 그렇게 이질감이 없도록 땅이 적어도 150평에서 200평 이상만 되면 충분히 이렇게 하셔도 넉넉한 마당을 이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좋은 시도라고 보여집니다. 대문이 이제 설치가 될 텐데요. 여기 대문 앞쪽에 보시면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주차장은 또 이제 그 전원주택을 지으시려고 계획하시는 분들의 작은 로망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요. 주차장 한 대의 분량을 콘크리트든 어떻게든 건물에 일체감 있게 디자인을 해서 시공을 하시려고 해도 주차장 한 대 정도 공간이면 한 6평 정도의 공간이 필요한데요. 적어도 한 2천만 원 전후의 비용이 소요됩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생각을 조금만 바꾸시면 경량 철골조로 해서 지붕을 싱글로 해서 주차장 공간을 만들면 아주 싸게 넉넉하게 그 만드실 수 있다라는 것도 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지인들이 왔을 때는 저기서 바비큐 파티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아주 실용적인 시도라고 보여집니다. 오늘은 충북 충주에 나와서 최근에 이제 시공된 모델, 단층 모델이지만 어떻게 보면 주말주택으로 이용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나 연령층이 높으셔서 평상시에 두 분만 사시려고 하시는
그런 분들께 아주 적합한 모델이기도 하고요. 화려한 뭔가를 보여드린다라는 것보다 아주 실용적으로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아, 이런 정도가 아주 효과적이었구나 하는 부분들을 포커스에 맞춰서 봐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고요. 지역이 어디가 됐든 총 건축비를 다 포함해서 3억에서 3억 5천대, 경기도 수도권인 경우에는 4억대 초반까지 그 정도로 건축을 하시는 데 있어서는 이런 형태가 너무 최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